펄프 같은 경우에는 새 종이에요. 빳빳한 종이. 뭐랄까, 이제 선거 용지 같은 것들. 아니, 우리 A4 용지. 어때요? 빳빳하죠? 하얘요. 그럼 우리가 막 스티커 붙이는 것들. 애들 와 스티커 이런 것들 보면 막 뒤에 저 종이 좀 질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펄프예요, 펄프. 펄프 가격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택배 박스나, 아니면 보면 재활용 휴지 이런 거 보면 조금 누리끼리하죠.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종이를 막 비벼보잖아요. 신문도 그렇고. 종이를 막 비벼보면 어때요? 야들야들해지죠. 응? 야들야들해지면서 종이가, 야, 왠지 여기 피부와, 먼지가 뽀시락뽀시락 올라옵니다. 사사사사 위로 막 올라와요. 한 번씩 기침 뭐 재채기도 나오죠. 에치 하면서. 그렇게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재활용 종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활용 가격이 따로 있어요. 재활용 가격이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재질은 기본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3에서 한40% 정도가 좌우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혁신이 없죠. 사실 뭐 우리가 A4 용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산화 말고는 없어요. 또뭐 우리가 뭐 택배 박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만큼 이제 수요와 업황이 상당히 중요하고 원재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안의 내용을 잠깐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빳빳한 종이들을 이제 지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무를 이제 뱁니다. 나무를. 그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를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씹고 거기서 또다시 연질로 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작업해서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펄프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환율이 중요하겠죠. 환율. 왜? 펄프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수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무림 PMP나 아니면 또뭐 있어요? 한솔 재지 아시죠? A4 용지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요 지류와 제일 중요한 그거는 이제 펄프 가격을 봐야 돼요. 펄프 가격. 일반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고 펄프 가격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자, 골판지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활용 종입니다. 재활용 종이.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 밑에 보시면 이제 수입 펄프. 아까 전에 새 종이에 들어가는 펄프가 1이고 1이라 하면 12 만점이면 수입 폐지. 폐지를 또 수입을 해옵니다. 그리고 국산 폐지, 그왜 할머니들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박스. 그런 것들을 해서 재활용을 해요. 그 재활용을 하면 거기를 자세히 보면 안에 이제 골심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스프링처럼 생긴 골심지, 겉에 있는 거 표면지,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럼 이렇게 골판지 원단이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골판지 원지라고 해요. 원지. 요걸로 박스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게 이제 아세아 재지, 신대양 재지, 뭐, 요런 업체들, 테림 포장, 요런 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은 펄프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업체들은 중국이 폐지를 수입을 해준다, 안 해준다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가 폐지가 가격이 조금 비쌀 때는 정말 동네 같은데 주택가 사시는 분들은 느끼실 건데, 박스를 집 앞에 내놓잖아요. 내놓으면 정말 언제 들고 갔냐는 듯이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요. 엄청나게.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님.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그게 지금 가격대 자체가 많이 낮아졌다. 그러면 잘안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박스나 이런 것들이 키로에 80원 이렇거든요. 상당히 저렴해요. 돈 얼마 줍니다. 자, 이제 국적 펄프 가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고, 요거는 이제 지류와 관련된 거죠. 요거는 이제 국내 폐골판지 가게 또 있어요. 환경보험공단 가시면, 요 환경공단 들어가시면 폐골판지 가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중국이 폐지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 줄일수록 국내 수출, 국내에서 중국의 수출이 줄으면 줄일수록 어떻게 돼요? 얘들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예요. 마진이. 왜냐하면 박스 가격이 낮아지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솔재지, 한창재지, 무린페이퍼, 깨끗한 나라, 무린 PMP 이런 것들은 지류, 빳빳한 종이를 만드는 회사고, DNO는 여기 보시면 이제 테림 포장, 신대항제, 아세아제, 삼부판, 대림재지, 한국 수출 포장은 이제 골판지 원재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예요. 골판지 원재를 제조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개안 됩니다. 이런 구분을 꼭 하셔서 이런 재지주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랄까요? 혁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이런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골판지 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반등이 한 번씩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폐골판지 가격이 현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